어떻게 풀 거냐? 앉아봐. 그렇지. 앉아. 앉아 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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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서. 예. 오픈 시켜줬습니다. 예. 신나게 눈 밭에 뛰다니라고. 기지 말아요. 민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트. 예. 아, 눈 엄청 오고 있어요. 엄청 쌓였고. 예, 우산을, 예, 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눈이 또 펄펄 내려서 우산을 또 썼죠.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봉백이들님, 예. 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트입니다. 예. 오늘도 아트예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북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 오늘 완전 뜨거 썼더만 좀 걸으니까 또 따뜻해져가지고. 미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예, 좌측부터 돌고 우측으로 가보는 그런 코스, 반대로 도는 코스로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착한 날이기 때문에 거의 평지 눈밭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대 불어요. 아이고, 좋아. 아주 왔다 갔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네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트. 예. 차가 한 개도 안 다녔습니다, 여기. 자, 발자국만. 예, 이런 날 보기 힘들죠. 1년에 한두 차례. 예. 이런 풍경을 한번 나와서 꼭 찍고 싶었었는데, 예. 이쁜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야 눈만 많이 맞고, 이게 길도 험하고, 또 나이트도 밝혀야 되고, 예,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예 눈 구경하려고 아예 차분히 나중에 천천히 나왔어요. 예. 아, 비가 와야 좋은데. 예. 예, 눈이 하도 하얗니까, 희그니까 우리, 예, 지산이가 아주 추접스럽게 보여요. 네, 지금 오리들이 제가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오리탕 끓여볼게요. 네. 좋죠. 오늘 같은 날에 토끼탕을 끓여먹는 날이에요. 눈 오고. 장성에도, 네, 토끼탕을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미나리였고, 눈 내리는 날, 예, 점심 때 가서 한두 번 먹었었는데, 예, 그 집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청업도 꽤 그 토끼탕 잘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청업은, 예, 그 쌍화차 거리 부근에가 그 토끼탕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인가? 그쪽에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청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꽤 유명한 집이었는데. 부은 바위, 예, 눈이 지금 내려서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 아, 그렇죠. 예, 함께 보시니까 시원하니 볼만할까요, 그림이. 아이꼬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트. 예, 삶은 아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10cm 이상 온 것 같고, 오늘도 한 10cm 정도 더운 것 같아요. 어제보다. 뭐 있어요. 쌓인, 곧 위에다가 쌓여버리니까, 예, 한 20cm 이상 온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예,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제가 먼저 한 9도나 8도나 9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터리가 있는 대로 추위에 아주 취약이더라고요. 예. 한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어제도 31%나 남았었는데, 예, 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억지로 끄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사정이 있으니, 후희님, 네, 아이고, 어제 했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황령강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이 눈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차가 하나 출근 차량이 느지막히 나오는 것 같군요. 자주 마주치는 차량이죠. 제 차도 거의 끝나고 제가 장작 수업할 시간에 만났는데 오늘 그 사람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 거꾸로 오지? 불태산 쪽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앞에 있어요.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꼬마 여친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눈이 뿌리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서 지금 남으로 가기는 참 편합니다만, 예, 돌아서서 다시 이제 우구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예. 예, 약간 추운데요. 예, 견딜만은. 아, 그랬어요? 운전 없군요. 네, 나이꼬님. 고맙습니다. 송이꺼꺼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기는 황룡강가입니다. 황룡강. 네, 전남 장성. 네, 흐르는 강이죠. 영산강의 지류. 네, 이 물이 흘러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쪼만 강이에요. 아, 장성읍에서 황룡면을 거쳐서, 네, 광주광역시 황산구를 통해서, 네, 나주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죠. 네, 지금도 눈이, 예, 열심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장이는 벌써 또 저기 가서 뭐 없나. 네, 혼자, 네, 자유롭게. 네. 잠시 강쪽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코스를 한번 해볼게요. 제 시간도 어떻게 걸로 안 들 거라 알고. 한 3년 이상 넘으면 아마 저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꼭 한 마리 잡아야지. 어? 지선아. 가자, 나 잡아봐봐. 어? 한 마리 잡아. 나한테 끓여먹자, 얘들아. 전동이라. 너 잡아. 꼭 한 마리 잡아. 잠자고 있는 꼭. 빨리 가. 빨리 가, 잡아. 네, 3년 돼야 청량기가 되니까. 때는 말이 풍요. 3년 풍을 얻는다고. 네, 조각은 못해도. 네. 포즈는 좀 취하지 않을까요? 네. 조각 꽁이 들어있냐? 아. 네, 눈 쌓인 가나들. 네. 저리 좋을까 몰라요. 네. 아, 저 꼬리를.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모르다 주지. 야, 지선아, 한번 좀 갖고 나면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6월 달이면 이제 3살 먹거든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조금 열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얀 모습, 밝은 모습은 아니고 살짝 어둡죠?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그걸 삑 눌러 있냐. 눈 구경 오세요, 정상으로. 아, 사투리를 시기 해보라고. 그 순천만 대대포구에서 예. 배운 사투리죠, 그게. 예. 지금은 아주 멋진 공간으로 변했죠, 거기가. 예, 정원 박람회 했던 장소로 변했는데, 변하기 전에는 또 좋은 곳이었어요. 예. 순천만에서 고기를 잡고 굽이굽이 돌아서 들어오는 포구가 대대포구. 전번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96년에 제가 순천 모 백화점에서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3회인가 될까요? 3회인가 4회인가. 예, 95년도 5년도가 6년도 저죠. 그 무렵에요. 예, 그때부터 그 대대포구를 가기 시작했었죠. 예, 순천만 가면은 거기를 쫓아가요. 일단 예, 민생거 해결도 하고 그쪽 구경도 하고 하려고. 하늘이 조금 밝아졌어요. 북쪽은 여전히 깜깜한데. 엄니! 왜 새벽에 응급실 다녀왔어요, 도부님? 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갈 때만 보면은 아마 고향 생각이 무럭무럭 날 거예요. 네. 여기도 그런 밀물과 썰물이 여기는 너무 멀어서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네, 영산강은 영산포까지 그 위에까지도 밀물과 썰물들이 교차되면서 올랑내랑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학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예, 바다의 생선들이 많이 민물 쪽으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삶을 살았겠죠. 예, 장어도 많이 올라오고. 아, 여동생이 우리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데려왔어요? 구름 사이로 태양의 서치라이트가 지금 불태산 뒤편이죠, 저기가. 예. 예쁘지 않아요?
비디오 영상은 깨끗이 잘 나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지 않았네. 네, 변경님 비디오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오디오 비디오 아 그래요? 네, 지금 프리즘으로 프리즘 세로로 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네, 아마 밑에 댓글 채팅하기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창이 좀 조금 더 커요. 유튜브 창보다. 네. 아, 좋습니까? 네, 드디어 산을 더 올라갔습니다. 에잇. 선한 올림, 우리 문화 예술 활동가 이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필님 이렇게 눈 구경 해보셨어요? 이 많은 눈. 네, 산책. 오늘은 좀 산책을 늦게 하고 있어요.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다 묻혀버려가지고, 눈에. 아, 그랬어요? 네.